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는 방법. 첫 번째, 두피 마사지하기. 척박한 땅에서는 건강한 나무가 자랄 수 없겠죠? 두피 마사지를 정기적으로 해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 머리가 빨리 자라요. 샴푸할 때 손톱이 아닌 손가락으로 지그시 문질러 주거나 자기 전에 꾹꾹 눌러주고 주무시면 돼요. 두 번째, 빗질 자주 하기. 머리카락을 자주 빗어주면 두피 자극은 물론 각질,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지를 고르게 분포시켜 머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요. 단, 끝이 둥근 빗질 사용해야 하고 머리가 젖은 상태로 빗질은 금지예요. 세 번째, 단백질과 비타민 B를 섭취한다. 단백질과 비타민, 미네랄은 머리카락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. 비타민이 풍부한 우유, 계란, 콩과 같은 음식을 먹어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네 번째, 10시 전에 추침한다. 오후 10시에서부터 오전 2시에는 호르몬 분비가 가장 왕성한 시간이에요. 이때 추침을 한다면 당연히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겠죠?